메아리야? 요즘 버킷백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 인기 아이템이 구찌 오피디아 버킷백 미니 사이즈를 등가품을 구별해 볼게요. 똑같이 생겼지? 그러게. 몰라, 똑같아. 맥힌보다 훨씬 힘든데? 뭐 다르지? 얘랑 얘랑 색깔이 좀 다른 것 같다. 조금 틀려 보여. PVC가. 근데 더 소름. 이 둘 중에 어쨌든 간에 가품이 있다는 건데. 어. 소름 돋지 않아요? 진짜, 지금? 진짜 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가 약간 얘는 이게 좀 보이는데 얘는 아예 안으로 마감이 됐는데? 심지어 이렇게 봐도 요거 밑에 파이핑이 안 보여요. 아, 그렇네. 그죠? 얘는 파이핑이 아예 밖으로 나와 있고. 근데 무엇보다 원단 색깔이 얘가 좀 더 노란빛? 응. 얘는 약간 회색, 회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는 좀 골이 있다 그래야 되나? 무늬가 있다. 맞아 맞아. 그죠? 근데 대박. 이 가죽이 똑같아. 약간 얘가 더 붉은색인 것 같다. 방금 뭐예요? 숙고했어, 애교. 하겠어. 그래도 해야 돼. 아, 얘 진짜 붉어. 진짜 붉어. 그치? 보여? 붉어? 딱 봐도 완전 얘가 붉어. 가죽을 만져보니까 얘 살짝 하드하고 얘는 좀 하드한데 얘는 좀 말캉말캉하다 그래야 되나? 한번 만져봐요. 아, 진짜. 그죠? 얘는 되게 뻣뻣하잖아. 얘 약간 메가리가 없어. 그럼 우리 테슬도 한번 세보자. 나 13개. 나 14개. 양쪽 다 똑같나? 얘 13개 맞아. 얘도 맞네. 또 명품은 또 시리얼 넘버 같은 거 있잖아. 있는데? 나도 있어. 이것도 있어. 나도 오빠는 이걸 빠지는 거라서. 어? 색깔이 다른데? 오. 완전 다른데 이번엔? 근데 모르겠다. 1대1로 놓고 비교를 하니까 색깔 티가 나는 거지? 색깔이 다른 것만 알겠다. 얘가 좀 더 진해. 진하고 얘가 연해 좀. 소재는 똑같은 샤무던데? 진짜 둘 중에 하나가 진품이라고 하니까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틀린 게 보이는 거지. 이 하둠에도 얘가 반짝 좀 더 반짝거리고 골드빛이라 해야 되나? 얘는 약간 뭔가 얘 살짝 무광 느낌 나는데? 실색도 약간 다르다. 얘가 좀 더 고동색 실이야. 얘는 완전 가죽이랑 실색이 거의 똑같은? 근데 얘는 약간 고동색, 좀 더 진한 고동색. 모르겠어. 우리 그러면 한번 선생님들한테 편집해야지. 또 물어볼까? 물어보자. 이거 되게 잘 조진다. 아, 얘는 귀여운데? 끊어질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진품이고 가품이고. 진품을 한번 진품. 왜요? 매니저 느낌이 그래요. 그냥 뭐랄까? 이거 이런 거의 느낌이 PVC 느낌이 이게 진품 같아. 진짜요? 네. 근데 굉장히 비슷하네요. 예. 틀렸나요? 맞추셨어요. 감사합니다. 대박. 신기해. 맞추는 건데. 아, 네. 둘 중에 하나가 진품이거든요. 진품을 맞추시면 돼요. 보시고 만져보시고 뭐가 진품 같은지. 저는 이거. 이게? 이게 네. 진품? 예. 네. 왜요? 스티치 같은 디테일이 또 선명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쪽이 더 어설픈데. 전 이거 같아요. 이거입니다. 정답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정답 있어요? 네, 정답 있죠? 쌤이 이거 골랐잖아요. 네. 이게 질문이에요. 네, 어떤 게 진짜일까요? 이거요? 네. 왜요? 한 번에요? 진짜 한 번에? 거기 식상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나는 그래요.
정답 알려드릴까요? 네. 이게 진짜예요. 아, 그래요? 오. 이거 가품. 그래요? 잘 만들었죠? 예. 약간 얘 같은데? 예, 예. 그렇대. 얘가 진짜예요? 가자. 네, 얘가 진짜. 그러니까. 오, 나도 헷갈려. 이거, 예. 박은선이 얘가 진해. 얘가 진해. 그리고 이런 데가. 필이 진해. 다 몰려줘. 아, 이제 안에도 봐야 돼? 아니면 겉에만 보고? 겉에만, 뭐, 아니, 뭐 만져보시고? 이 선생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가방 수선 옷을 하셨었어요. 신중. 부담. 부담 100배. 이게 진짜 같은데? 일단 실이 이게 너무 진해요, 이거는. 너무 약간 인위적인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색깔도 이거는 되게 약간 좀 인위적인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진품이에요. 오. 명성의 흠이. 하나는 진품이에요? 네. 이게 지금 아, 섞어볼까요? 제가 들어갔는데 바늘장이랑 세 개를 못 넣고 진품? 진품? 예, 진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이거 팡팡에 더 그려야 돼. 아, 몰라라. 틀리면 어떡해요? 틀리면요? 네. 틀리면 퇴사해야 돼서 거기를. 또 뭐냐면요. 진가품을 찾는 거예요. 진품을 찾으시면 되세요. 이걸 어떻게 찾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응? 이게 진짜. 왜요? 이거 바느질이 달려. 아, 바느질 어디 가요? 이거는 사선으로 되어 있고, 응. 이건 일자로 되어 있고. 어. 네. 보통이 아닌데. 그러게 선방. 그러게. 말고는? 말고는 없어요? 딴 거는 가방은 잘 몰라서 일단. 맞아요. 이게, 근데 이게 진짜예요. 축하드려요. 예. 와. 다음 타겟. 세. 사장님 이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얼굴 안 나오는데 얼굴 가리고 튀었어요. 그래? 이렇게 사장님 이거 보실래요? 얘는 뭐 다음 누구 할까? 사장님 왜? 골프 왜 가지고? 아니 골프 왜 가지고? 안대를 또. 쓰시고 이 중에서 진품을 맞추시면 돼요. 어때요? 그만해 이런 거. 해서 할게요. 그만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계속 사장님 평생 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앞에. 얘가 진품, 얘가 가품. 오, 진짜요? 얘가 오. 진품, 얘가 가품. 어떻게 맞췄어요? 얘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원산지도 맞춰버리는. 네. 어떻게 맞췄는지. 네. 느낌 자체가 지금 구찌 PVC나 루이비통 원단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고유의 두께와 재질의 느낌이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촉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촉감이나 느낌,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두께의 미세한 차이, 그 다음에 그 약간 엠보가 있는 그 엠보를 손톱으로 긁었을 때의 느낌, 미끄러짐, 이거의 차이가 큰 거죠. 안 쓰고 설명.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눈 감고 만지든 그게 이제 구별이 가능한 거죠. 맞춰보세요. 뭐가? 둘 중에 하나는 진품이에요. 둘 중에 하나 진품이라고? 네. 모르겠네. 네? 안만다. 아니, 맞춰보세요. 모르겠어. 앞으로 안 한 거지. 이 말고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 이게 한 가지야. 몰라, 나는. 안 돼요, 진짜요? 줘야 돼요. 굳이 씹는 다음에 딱 보니까 이거 같은데.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딱 보니까. 오. 뭘? 진품 맞추는 건데 둘 중에 하나가 진품이에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앉아보셔도 돼요. 만져보기는 뭘, 이게 진품이구만. 진짜요? 응. 아, 이게 무늬가 이게 맞구만. 이거 무늬가 완전히 진짜 짝퉁이구만. 컷 잠깐만요. 편집.
갑자기 풀린 거야? 어제였어. 아니 둘 다 짝퉁 갖고 와가지고. 아니 여기서도 보이 여기서도 보이네 진짜. 가죽이랑 선생님은 안 하실 줄 알았죠? 짠. 그냥 아무거나 찍으려 그랬죠? 오 이게 진짜 같은데요? 이거 화품인데? 아니 원래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게 나는 이렇게 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랑 좀 오래된 분들 해가지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못 맞출 줄 알고 당연히 좀 오래되신 분은 잘 맞추겠지 해가지고 하자 한 건데 맞아. 오히려 신입이 맞추고 경력자가 너무 당황했는데? 커트! 커트! 현재! 그 정도로 잘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그냥 이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구분을 못할 것 같아. 맞아. 근데 진품하고 이렇게 두고 딱 비교를 하니까 얘가 진짜 나 이렇게 딱 보이는 것 같아. 맞아. 계속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몰랐는데 이게 특히 신이 얘는 이거 가죽이랑 색깔이 되게 비슷한데 얘는 완전 진하게 보여가지고 이게 눈에 띄더라고 계속. 계속. 실이 진한 애가 가품입니다. A급. 와, 완전. 리얼 A급. 다음에 또 뭐 정가품 궁금한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볼게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